지금 현상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밖에 기타 물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주 원인들을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가장 큰 요인들 중에는 일단 공급망 교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 세 번째는 환율. 이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뭐 내수가 진작돼서 소비가 급증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급 쪽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쪽 부분에서 어떤 실마리를 해결책을 찾느냐에 따라서 물가 기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조금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하지만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공급망 교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이번에 공급망 교란이나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 있었을 때 이 새로운 대체제를 찾는 그 발빠른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이게 아마 ICT 혁명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정보통신 인프라와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쉽게 이 식자재라든가 이 공급처가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는 네네. 것에 굉장히 발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먹거리를 얘기를 주셨는데 예. 이 지금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 식자재 가격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슬슬 주총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제 1년 동안에 회계 결산이 나오는데 네. 가공식품 상장한 회사들 대부분이 흑자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 원자재 가격 오르고 물가 기조가 높다라는 것을 미명 아래 굳이 아주 광폭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도 이때 슬금슬금 같이 올린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흑자를 본 걸 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기업의 예.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예. 목적이 있고. 어떠세요? 실장님은 지금 사실 제가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는 입장,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네. 안 사는, 지갑을 닫는, 그러면 결국 자영업자도 또 피해를 보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순환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맞아요. 일단 물가가 정말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저도 참 많은 기업들을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예. 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요즘 이제 점심 문화가 도시락을 사와서 회의실에서 먹는 문화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요? 나가서 먹는 게 아니고 외식비가 너무 비싸니까 도시락을 사와서 회의실에서 3355 모여서 먹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점심값을 또 아끼기 위해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도시락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은 열풍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지다 보니까 예.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 이제 외식 자영업자들은 더 이제 대체제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매출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었던 게 지난 7월 6.3%였고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4.8%.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2월 달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을 때 네. 4.8%라고 제가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그걸 즉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느냐. 계속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괴리를 느낀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잠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오르고는 있다. 그렇죠. 여전히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4.8%나 오르고 있다. 작년 2월 달 물가도 그렇게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그 물가 가격보다 또 4.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물가가 높아서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거고요. 4.8% 수준, 대략 5%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임금이 그 정도로 상승해주면 덜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계층들이 임금 상승률은 5%가 채 안 되니까 그 물가 상승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다음 이제 악순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래서 적정 물가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적정 물가, 2%라는 적정 물가에 맞춰야 되는데
이 적정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적정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정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번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물가 떨어지는 걸 못 막아요. 잃어버린 30년 일본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가가 치솟으면 또 역시 못 잡아. 이게 학술 용어로 좀 학술 용어가 맞나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뭔가요?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영어로는 스파이럴.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한번 처하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오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협상에서 우리 임금도 올려달라. 그럼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또 가격이 오르고 계속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